착하다는 말이 과연 칭찬일까요? 우리는 자신을 지키면서 적절히 남에게도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착하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바보같이 스스로 손해보면서까지 남을 위하는 사람에게도 착하다라는 동일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주용태 작가의 저서 착하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에서는 착한 사람도 다양한 유형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당신도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스스로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유형은 바로 판단력이 떨어지고 능력이 부족한 착한 사람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판단력과 능력은 서로 다른 영역입니다. 상황의 옳고 그름을 아는 것, 자신을 지키는 것, 사회성,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이어갈지 아는 것에 대한 부분이 판단력이라면 공부, 자신의 업무 등에 대한 수행 성능이 바로 능력이죠. 판단력이 떨어지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한마디로 바보같이 착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지켜야 할 때를 몰라 남에게 자주 이용당하고 돈도 잘 빌려줘 자꾸 손해만 보고 인생이 망할 확률이 높으며 회사 등 단체 생활에서 능력 부족으로 따돌림 당하기도 쉬운 성향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바로 판단력이 떨어지지만 능력은 있는 착한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보통 직업도 좋고 자신의 일은 잘 수행하여 성공 확률은 높지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인간관계를 맺기 때문에 스스로 매우 피곤하게 사는 유형입니다. 오히려 첫 번째 유형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며 살 확률이 높죠. 세 번째 유형은 판단력은 훌륭하지만 능력은 다소 부족한 착한 사람입니다. 주변에 공부나 일은 잘 못해도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인간관계도 잘 맺고 사회성도 뛰어난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크게 성공한 삶은 아니더라도 만족하는 삶을 사는 편이죠. 여기서 핵심은 두 번째 유형처럼 능력이 뛰어난 사람보다 세 번째 유형처럼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사는데 유리한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판단력과 능력 모두 훌륭한 착한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착한 사람 중 가장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능력적인 성공은 물론 주변에 선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며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인기가 많죠. 애덤 그랜트의 저서 기브 앤 테이크에서는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착한 사람이 성공순위 제일 꼴찌와 제일 극상위 양극단에 위치하는 신기한 경향이 있다는 연구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이 네 번째 유형의 착한 사람이 바로 성공순위 가장 상단에 많이 존재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핵심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남에게 베풀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은 성공순위 최상단에 위치하진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듯 착하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의 저자는 착함 자체는 매우 강력한 무기라고 설명합니다. 착함은 주변에 더 좋은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고 더 좋은 에너지와 시너지 효과를 받으며 어떤 일이든지 성공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죠. 네 번째 유형은 이런 착함이란 무기를 적절한 상황마다 분별력 있게 사용할 수 있는 판단력과 자신의 일에 대한 능력까지 갖추었으니 당연히 성공순위 최상단에 위치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공뿐 아니라 착한 사람은 건강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1998년 하버드대 의과대의 연구팀에서는 실험 대상자 132명에게 테레사 수녀가 봉사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항체를 조사한 결과 해당 영상을 본 그룹이 관련 없는 다른 영상을 보여준 그룹보다 면역 항체가 크게 증가했고 몇 주간 지속된다는 것을 밝혀냈죠. 이를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합니다. 이처럼 착함은 인생에서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착하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를 통해 분별력과 판단력을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을지, 즉 바보 같은 착한 사람이 아닌 어떻게 현명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정직하지 마세요. 바보같이 착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 번이라도 하면 자신이 착하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너무 솔직해서 융통성 없이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뱉기도 하고 너무 약점을 드러내 상대에게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반면 판단력이 높은 착한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정직하지만 정직하면 오히려 서로에게 해가 되는 상황도 아주 잘 캐치해 융통성 있게 넘어가죠. 두 번째, 참지 마세요. 바보같이 착한 사람들은 화를 내면 자신이 속 좁은 사람이 될까봐 자신에게 상처되는 말을 들어도 히히 웃기만 하거나 반격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 판단력이 높은 착한 사람들은 확실한 자기만의 선이 있으며 그게 상대의 어려운 부탁이라면 분명한 거절로 상대의 무례한 행동이라면 적절히 화를 내기도 하죠. 세 번째,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하지 마세요. 착한 사람들은 보통 남들이 자신을 착하게 봐줘야 한다는 강박을 지니고 있습니다. 착하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 스스로 스트레스 받는 것은 물론 점점 착한 척 가식적인 행동이 늘어나게 되며 결국 진심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것과는 방향성이 멀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판단력이 높은 착한 사람들은 남들의 인정보다는 스스로 생각하는 확실한 착함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스스로 스트레스 받거나 가식을 떨지 않고도 조금씩 남들이 인정해주게 되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죠. 네 번째, 모든 사람이 자신을 좋아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그 지혜롭고 착했던 예수님과 부처님에게도 당시에 많은 적이 존재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있고 판단력 있는 착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10명 중 한두 명은 당신을 꼭 싫어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무리 착해지려고 노력해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사실이죠. 그냥 이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좋아하는 8에서 9명과 잘 지내는 것이 훨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잘해주지 마세요. 판단력이 부족한 착한 사람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 호의까지도 베풀려고 합니다. 이런 게 심한 사람은 전형적으로 착한데 주변에서 다들 기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반면 판단력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에게 잘해줘야 되는 적절한 때와 적절한 정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더 잘 알아가기 위해 상대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보는 등 대화를 활용하기도 하죠. 오늘은 이렇게 도서 착하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를 통해 착한 사람의 유형, 왜 착해져야 하는지, 그리고 판단력 높은 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다루어 보았는데요. 도서에는 더 자세하고 깊은 내용이 담겨 있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